원피스 환수종 열매 탑텐 12 사람 사람 열매 모델 오온유도. 원래는 여우인 오니마루가 사람 사람 열매 모델 오온유도를 먹어 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시마루가 죽은 이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정체불명의 강탈승병 일명 강탈다리의 규키마루를 자처하며 사무라이든 백수의 적단의 선원이든 누군가 강도다리를 지나가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일반 선원 따위든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열매 모델 오온유도는 일본 각지에 나타나는 크기 변신이 자유로운 유괴를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눈과 다리가 하나씩인 요괴가 많다고 합니다. 밤중에 혼자 걷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타날 때 크기는 때에 따라 다른데 갑자기 커져서 놀라 달아나면 뒤쫓아오거나 금세 2층이나 3층 지붕보다 크게 변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9위 말말 열매 모델 페가수스. 검은 수염 해적단 도크 큐가 타고 있는 말 스트롱거가 먹은 열매입니다. 말 그대로 페가수스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페가수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생물이며 메두사의 목에서 흐른 피가 바다에 떨어져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8위 뱀뱀 열매 모델 야마타노 오로치. 오로치가 먹은 뱀뱀 열매 야마타노 오로치는 야마타노 오로치로 변신하면 다른 동물계들의 인수형이 다 그렇듯이 모든 머리가 다 똑같이 오로치 얼굴 플러스 용이나 이무기를 섞어놓은 듯한 외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의 머리에만 왕관과 상투 그리고 수염이 나 있습니다. 이게 메인 머리죠? 애니에서는 이 메인 머리만 나머지 머리들보다 색이 짙고 비늘의 색도 다른 머리들이 노란색인데 비해 메인 머리만 비늘이 붉게 나와 구분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대개 동물계의 변신 능력 플러스 초인계나 자연계에 해당되는 추가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 열매의 특징은 뱀뱀 열매의 부활부활 열매가 합쳐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딱 이래 한정인 부활부활 열매와는 달리 이쪽의 경우에는 8개의 머리를 모두 베어야만 능력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8개 머리의 뱀 능력이었는데 인간 상태에서 카이도에게 목이 잘리고 그 후에 부활했다가 아카자야 구남자들과 마주쳐서 변신했지만 이번엔 머리가 6개뿐인 형태였으며 직후에 그 6개가 전부 한순간에 동강이 나고 결국 마지막에는 머리 하나뿐인 뱀으로 변신하여 히요리를 덮치려다가 덴지로에게 베어서 완전히 사망했죠. 오로치는 1개 플러스 6개 플러스 1개의 머리가 다 베인 후에야 마침내 죽은 것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인 만큼 분명 능력 자체는 상당히 강력한 능력이었을 것이지만 하필 복용자인 쿠로즈미 오로치가 다른 강자들에게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제대로만 활용했다면 무력으로서 와노쿤이 사무라이를 복종시키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무능하고 겁만 많고 소인배인 복용자 때문에 위험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야마토노 오로치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꼬리와 머리가 8개 달렸다고 하는 거대한 뱀 또는 이무기 혹은 용입니다. 꼬리와 머리의 갈래가 8개의 핏빛 계곡 같았다고 하니 어마무시하게 큰 뱀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7위 개개열매 모델 오오쿠치노마카미. 카이도의 딸 야마토가 먹은 오오쿠치노마카미 열매는 먹으면 신격화된 고대의 하얀 늑대 오오쿠치노마카미의 힘을 얻는 열매입니다. 오오쿠치노마카미의 힘으로 냉기를 조종할 수 있으며 현 능력자인 야마토는 이 냉기 조종 능력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공격 방식으로는 체내에서 극저온의 냉기를 내뱉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시빙하라고 부르는 기술로 카이도의 보루 브레스를 막았습니다. 냉기를 뿜어 얼음을 만들거나 생물이나 사물을 얼릴 수도 있고 몸 주변에 얇은 얼음막을 쳐 전투 시에 외부의 충격을 방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카이도의 뇌맹팔괴를 막았지만 그래도 충격은 있었죠. 동물형으로 변신한 야마토는 냉기를 이용해 고속으로 이동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인수형이 되면 냉기가 마치 선녀의 날개우처럼 능력자의 어깨를 감쌉니다. 6위 개개열매 모델 구미호. 검은 수염 해적단 6번대 대장 카타리나 대본이 먹은 열매입니다. 개코 모리아가 오랜만에 재등장해 좀비 군단을 이끈 채 신세계의 한 섬에서 검은 수염과 접선을 기다리는데 미리 섬에 도착해 조사를 하던 압살롬이 나타나 그를 반기나 모리아를 맞이한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 개개열매 환수종 구미호를 먹은 카타리나 대본이었죠. 말 그대로 특수 능력은 펑하고 연기를 뿜으면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물계 열매와 복사복사 열매가 합쳐진 물건으로 성별 불문하고 다른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의상을 복사할 수 없는 복사복사 열매와 달리 타인의 복장도 감쪽같이 둔갑하죠. 5위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 게임 원피스 언리미티드 월드레드에 등장하는 패트릭 레드필드가 먹은 열매입니다.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가 임펠다운의 레벨 6 죄수들을 풀어줬을 때 살아남아 빠져나간 죄수들 중 한 명입니다. 오프닝에서 생고쿠가 가프와의 대화 중 그의 탈옥을 언급했는데 가프는 시대의 이름을 남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뭘 그리 걱정하나는 반응을 보이자 생고쿠는 그 녀석은 단신으로도 흰수염이나 골디 로저와 맞먹는 해적이었다 라면서 극히 경계했습니다. 이 열매는 먹으면 뱀파이어의 힘을 얻는 열매이며 이 열매의 능력자는 상대를 만지면 젊음을 빼앗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를 만져서 젊음을 주는 것도 가능하죠. 초반에는 흡혈귀처럼 목덜미를 무는 모습을 보였지만 루피의 생명력을 그냥 목을 조르는 손으로 흡수했습니다.
젊음을 빼앗기면 전신이 비쩍 마른 호호백발의 노인이 되고 멀쩡한 옷도 누더기로 변합니다. 반대로 생명력을 얻은 자는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다시 젊어지죠. 어둠을 뿜어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뿜어낸 어둠 속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형으로 변하면 팔이 길어지고 날개가 달리며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신체 능력 강화 플러스 생명력 흡수를 통한 회춘 노화 플러스 비행 어둠 뿌리기 은신 등 여러 열매의 능력이 조합된 사기적인 열매죠. 단순히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악마의 열매 부럽지 않은 능력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현 능력자마저 열매를 먹기 이전에도 흰수염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던 패트릭 레드필드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위 셋의 열매 모델 불사조. 흰수염 1번대 대장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입니다. 먹으면 불사조의 힘을 얻어 몸에 두르고 있는 부활의 푸른 화염으로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순식간에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해 해군대장 키자루의 공격에도 정면에서 맞붙을 수 있었죠. 단, 해당 재생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재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불꽃을 통해 타인의 재생력을 촉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능력자 본인처럼 초고속 재생은 불가능하고 어디까지나 자연 치유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동물계인 만큼 자연계와 달리 능력자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마르코가 정상전쟁에서 키자루의 팔척경 고국을 정면으로 맞고도 멀쩡했던 이유는 자연계처럼 몸을 자연물로 바꿔 공격 그 자체를 흘려넘겨서가 아니라 실체 그 자체가 고속으로 수복한 것입니다. 공격을 받는 즉시 재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머리의 절반이 날아가도 즉사하지 않습니다. 해루석으로 능력이 봉인된 상태에서 입은 부상도 능력을 되찾으면 재생할 수 있죠. 다만 데미지는 축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탱킹, 서포트, 힐이 전부 가능한 이 열매의 가치는 상당히 높죠. 여기다 현 능력자가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 마르코인 덕에 어떤 적이 등장해도 심지어 사왕이나 해군 대장이 등장해도 끝까지 상대를 붙들어 놓는 뛰어난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백수 해적단 간부 킹과 킨을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장시간 동안 묶어두는 것을 보아 상당히 강한 능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빅맘의 특제 호미증인 프로메테우스의 우위를 점하며 피닉스의 불꽃은 특수한 불꽃이라 언급되었습니다. 3위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 사왕 카이도우가 먹은 열매이며 용으로 변한 카이도우는 거의 중형급 해왕류에 필적하는 초거체를 자랑합니다. 3m나 되는 루피의 기어 포스 바운드맨이 카이도우 머리보다 훨씬 작고 비교적 작은 다리마저 와노쿠니의 가옥과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불꽃구름을 만들어 하늘을 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오니가시마섬 전체를 띄울 정도입니다. 입에서는 오뎅성터를 한 방에 소멸시키는 위력의 화염을 방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짙은 먹구름을 불러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도 있고 바람을 조종해서 절상력이 있는 카마이타치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하면 떠오르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용 형태에서는 지나치게 큰 몸집 때문에 민첩성이 떨어지며 관역이 넓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루피전과 오뎅전에서도 용 형태에서 공격을 피하지 못했죠. 1대1보다는 광역 파괴 등 대규모 전투에 좀 더 치중된 능력입니다. 루피와 1차전 때는 물론이고 사무라이들과의 싸움에서도 인간 형태로 돌아와서 마무리했습니다. 애니 제작진들도 인간 형태를 대인전에서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애니에서는 카이도가 용일 때 코즈키오뎅에게 부상을 입자 인간 형태로 되돌아와서 공격을 날리는 모습을 넣었습니다. 용의 형태를 한 것 자체가 진심으로 싸울 생각이 없이 상대를 얕보고 있으며 같이 놀아주려는 의도에 가깝죠. 그래서인지 용의 형태를 했을 때는 얻어맞고 비명 지르는 게 일상이라 위험이 많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피와의 마지막 결전에서 용으로 변신한 뒤 활용대거와 승용 화염팔계까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들을 연달아 보여주며 최종 승부를 장식했는데 이러한 장면들 덕분에 용 형태가 무조건 인간 형태나 인수형보다 약한 건 아니죠. 이때 활용대거로 자신의 몸에 화염을 두른 카이도우는 캄벨트의 해왕류들조차 초월하는 커다란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피스 매거진 13권에 따르면 카이도우가 진심으로 싸울 때는 인수형을 취한다고 합니다. 파워를 더욱 끌어올려서 팔 근육이 기존보다 훨씬 우람해지고 눈썹과 코가 더욱더 용에 가까워집니다. 복부를 제외한 전신이 용의 비늘로 뒤덮이고 다리가 수인의 역관절 다리가 됩니다. 온몸이 용린으로 덮인 덕에 안 그래도 단단했던 몸의 방어력이 더욱 올랐으며 살륙하는 술주정 상태에선 이빨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코와 얼굴이 더욱 용의 형상에 가까워지죠. 2위 사람 열매 모델 데블. 전 해군 원수 생고쿠가 먹은 열매입니다. 데블은 사람 열매 중에서도 압도적 파워를 자랑하는 모델로 별로 능력이 안 나왔지만 능력을 사용하면 압도적인 풍채를 자랑하는 거구로 변신하고 지극히 명석한 두뇌와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운 품성과 어우러져 신기체를 겸비한 궁극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휘두른 손바닥에서 강력한 위력의 충격파가 나옵니다. 불교의 신 부처의 능력으로 가슴이 웅장한 힘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죠. 1위 사람 열매 모델 니카. 먹으면 신체가 해방의 전사, 즉 태양의 신 니카의 몸이 됩니다. 니카의 몸은 고무 그 이상의 성질을 가졌는데 이를 통해 몸을 공상하는 대로의 고무 이상으로 쭉쭉 느리고 줄일 수 있으며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죠. 그리고 능력이 각성하면 새하얗게 변한 고무의 몸에보다 큰 완력과 자유가 주어지며 자신 외에도 주변 사물의 열매의 능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힘을 사용하면 능력자의 모습이 변하는 동물계의 특징과 각성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초인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능력자가 접촉한 물체도 고무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 그 모양새 때문에 오로성은 이 열매를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각성을 하게 되면 단순히 탄성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축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양새를 보고 카이도는 마치 그림책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만지는 모든 것을 만지고 있을 동안에는 곰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 각성의 무서운 점은 생물도 곰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카이도를 만진 루피는 그를 풍선으로 만들고 줄넘기로 만들고 늘렸다 줄였다 눈을 잡아당겼다 하는 등 온갖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자연 물질도 잡을 수 있으며 공격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환수종 열매 탑10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다르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인배로 인정하겠습니다.